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강의는 북소녀 사회학 카페와 영진닷컴에서 출판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 문제 분석 강의입니다. 우리가 흘러 드디어 파트 7번째 일제 강점기라는 부분에 들어오게 됐네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우리는 일제 강점기 시대라고 할까요? 대한제국이 쭉 진행되어 오다가 나라의 국권을 빼앗긴 1910년부터요. 나라가 다시 국권을 잡고 해방되어지는 1945년까지 총 35년의 시간을 우리는 일제강점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각각 10년 단위별로 그 성격이 달라지거든요. 그것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는 자기네들의 어떤 자본주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우리 조선을 다르게 통치해 나갑니다. 1910년에는 일본 역시 경제력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한참 발달을 해나가는 과정이었죠. 하지만 1920년대가 되면 그들은 발달을 점점 해서 결국에는 극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지만요, 1930년대가 되면 그들 역시 자본주의 발달, 즉 경제력 발달이 힘을 잃고 아래로 하향 곡선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상승과 하향의 기준점이 되는 해가 바로 1929년 세계 경제 공황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국제적으로 경제가 힘들어지자 신흥 자본주의 국가였던 일본은 그 타격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발달 역시 점점 줄어들게 되었던 거죠. 이 그래프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각각의 연대마다 우리 조선을 어떻게 통치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들의 경제력이 크지 않자 이들은 조선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빼갈까? 조선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모두 다 가져가자. 그리고 조선인들에게 아주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자라는 생각에 이때 당시에는 무단 통치를 이루어 나갑니다. 하지만 1920년대에 이들이 점점 발달을 해나가자 조선인들에게 조금의 관용을 베풀어줄 어떤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문화적으로 통치를 해나가는 이때의 당시를 우리는 문화 통치기라고 하게 됩니다. 1930년대가 되자 일본의 경제력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일본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다른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중국이죠. 중국의 영토를 자기네들이 차지해서 식민지로 만든다면 우리는 이 경제공황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환상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중국이라는 넓고 강력한 땅덩어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적인 그리고 인적인 자원의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일본 혼자만으로는 그것들이 부족하자 우리 조선인들에게 그런 것을 역시나 강요한 거죠. 대표적으로 조선인들에게 어떤 총알바지를 강요하는 혹은 뭐 쌀을 수탈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에 조선인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선인들의 정신 상태 자체를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30년대 그리고 이어지는 1940년대에는요 민족성을 아예 말살하는 통치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요 민족 말살 통치기라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바꿔버리자라는 생각을 했던 시기죠.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면 우리는 여기 1910년대부터 텍스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챕터 첫 번째 일제의 침략과 민족의 순환 중에서도 큰 1번 1910년대의 무단통치기입니다. 무단통치기의 정치적 지배 부터 볼게요. 이때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을 다스리기 위해 세웠던 가장 강력한 최고의 관청은요 바로 조선총독부입니다. 조선총독부가 있구나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헌병경찰로 넘어가겠습니다. 헌병이 과연 어떤 군인인가요? 헌병이라는 것은 군인들의 경찰인 거죠. 군인들을 통치하기 위한 어떤 경찰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를 더욱 강력하고 강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일반 민들을 지켜주는 경찰의 업무를 헌병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 민들을 지켜주는 경찰이 아닌 일반 민들을 억제하고 수탈하는 경찰이 바로 헌병인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를 헌병 경찰이라고 하는데 이들한테는 아주 많은 특권이 부여됩니다. 특히나 거기 옆에 있는 직결 처분권 그리고 태형령 부활이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죄를 주기 위해서는 1심, 2심, 3심 이런 식으로 재판을 거쳐야 하지만 이때 당시에 헌병에게 잘못 걸리면은 그대로 그냥 바로 감옥에 막 쳐넣는 겁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태형령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엉덩이를 까고 매로 내리치게 되는 거죠. 태형령이라고 하는 거는 가보개혁 때 없어집니다. 신체적으로 너무 아플 뿐더러 어떤 정신적인 수치심을 안기는 형벌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폐지되었던 것이 일본에 의해 1910년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조선인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거였겠죠. 그리고 세 번째, 학생들을 또 무섭게 만들기 위해 교원들에게 칼 그리고 제복을 착용했다고 합니다. 아주 좀 심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참고자료는 읽어보는 걸로 하고 저랑은 괄호 2번 무단통치 시기의 경제에 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는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말 그대로 토지를 조사해서 거기서 합리적으로 어떤 세금을 걷겠다는 게 이들의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죠. 바로 조선의 토지를 빼앗자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먼저 목적을 볼게요.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명분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밑줄 토지의 약탈이 목적이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니은 방법 볼게요. 정해진 서류를 구비하게 하고 또 기한부로 신고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신고 기간이 정작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차의 복잡함 그리고 짧은 신고 기간 또 반일 감정에 따라서 토지 신고를 기피했습니다. 일반 민중들이 토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요, 그 토지는 이제 일본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일본 일반 사람들 소유권 빼앗기는 거예요. 아주 좀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무엇을 조사했는지 보겠습니다. 이때에는 디귿 토지의 가격을 조사했고요. 또 소유권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미음을 보겠습니다. 이것들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럼으로써 일반 민중들이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조선 총독부가 최대의 지주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신고를 하지 않은 땅 혹은 뭐 소유지가 확실하지 않은 야산이나 구릉, 산 이런 것들 모두 다 조선 총독부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토지를 몽땅 뺏겨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조선 총독부가 최대의 주주가 된 이후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라는 어떤 곳에다가 이 토지들을 싼값에 분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많은 토지를 갖게 된 조선 총독부 이 토지를 다 어떻게 경작할까요? 바로 조선인들을 소작농으로서 부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또는 소작농으로 부리거나 아니면 이 땅들을 일본인들에게 나누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일본의 이주민들이 아주 많아집니다. 그러면요, 조선인들은요, 자영농, 즉 소유주였다가 어떤 경작만을 하는 소작농으로서 그 지위가 하락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식민지 지주제라는 것을 정착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총독부가 최대의 지주가 됐다는 것, 그럼으로써 조선인들은 땅을 빼앗기고 소작농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게 바로 키입니다. 두 번째, 회사령에 대해서 볼게요. 한국인의 회사 설립을 억제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만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뭐 좋은 회사 아이템들 많습니다. 철도, 뭐 전기, 전화 이렇게 아주 핵심 코어적인 사업은요. 조선인들이 못하게 하고 일본인들이 하기 위해서 어떤 허가를 받게 만든 겁니다. 그럼으로써
조선인들은 또한 큰 부를 쥐게 될 기회를 잃게 된 거죠. 회사령에다가도 발표 하나 칠게요. 그리고 어업령으로서 어업활동을 총독 허가를 맡고 하도록 했고요. 또 광업령으로서 광업권 역시 허가를 맡고 하도록 했습니다. 조선인들은 권리가 확 줄어들게 된 겁니다. 4번 전매를 볼게요. 인삼, 담배, 소금과 같이 인기가 많은 품목은 조선 총독부에서 전체를 다 길러서 사들이고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았다고 합니다. 회사령은 읽어보도록 하고 저랑은 1910년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10회 5급 32번입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대한제국의 인민으로 전답, 살림, 천택, 가옥을 가진 자는 이 관계를 반드시 갖되 국권은 하나도 빠짐없이 감리소에 납부할 것. 대한제국 인민, 대한제국 시대에 토지조사 사업을 벌입니다. 그게 바로 뭐였죠? 양전지계 사업이었죠. 그러므로 가는 양전지계입니다. 나를 볼게요.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 이 정한 기간 내에 주소, 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자목자 번호 어쩌고저쩌고를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선 총독에게 신고해야 했던 토지조사 사업은요? 바로 1910년 토지조사 사업이죠. 그러면 문제를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업 추진을 위해 지계야문을 설치하였다. 이거 맞겠네요. 2번 개항장 밖에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였다. 이것도 맞습니다. 개항장에서만 외국인들이 토지를 사고 팔고 할 수 있게 하였죠. 맞습니다. 3번 나 안정적인 지세 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였다. 맞습니다. 하나의 명목상의 목적이었죠. 4번 역둔토, 미간지 등이 조선총독부에 의해 점유되었다. 맞습니다. 확실하게 소유를 주장할 수 없었던 역둔토랄지 미개간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일본에게 넘어가게 된 겁니다. 5번 가나 예산 문제로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되었다? 아닙니다. 가는 맞지만 나는 전국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2번 20회 5급 36번입니다. 다음 시기에 일제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처음에 제목을 읽어보니까 1900년대 범죄 즉결 사건 처벌이라고 되어 있네요. 범죄의 직결 처분은요. 헌병경찰이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헌병경찰이 있었던 시기는요. 1910년대입니다. 바로 보기 볼게요. 1번 도편의회와 부면협의회 설치 아닙니다. 이거는 후에 배울 1920년대입니다. 2번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신문지법 제정 이것도 1920년입니다. 3번 교사에게 제복을 입고 칼을 차도록 강요하였다. 맞습니다. 교원의 칼과 제복 작용 맞죠? 4번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고자 치안유지법 아닙니다. 이건 역시 1925년의 일입니다. 5번 농민의 자력갱생을 내세운 농촌진흥운동을 실시? 이거는 1932년으로 1930년대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문제, 23회 고급 30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모의재판 기소문에서 범죄 사실을 보니까 피고인은 초대 조선 총독으로 부임하여 각종 식민지약법을 제정한 자로서 제목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 초대 제1대 조선 총독은 누구일까요? 1905년에 통감이 되었던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통감에서 총독으로 그 지위가 한층 격상되면서 1대 총독을 맡게 되죠. 그러므로 이건 1910년대 일입니다. 바로 보기 볼게요. 기읍 산미증식계획을 실시? 아니죠. 이건 1920년대 내용입니다. 니은 조선태양령을 시행하는 등 무당통치? 이게 맞겠네요. 디귿 치안유지법? 이거 1925년의 일이죠. 리을 토지조사사업? 조선농민 몰라? 1910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 4번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1920년대 문화통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술수로 우리를 기만했는지 보는 시간입니다. 문화통치의 실상을 보니까 방침이 있죠. 우리는 방침이라는 부분에 더 방점을 찍어서 열심히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관총독을 임명했네요. 1910년대만 해도 총독은 국군, 육군 혹은 해군 장관만이 역임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즉, 좀 군사적인 성격이 강했던 사람들이 총독이 됐죠. 하지만 1920년대가 되면 알았어. 그냥 일반 문관, 즉 공부했던 사람들을 총독으로 놔줄게 라고 했던 거예요. 문관총독을 임명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실상을 볼게요. 해방까지 단 한 명도 문관은 임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끝까지 육해군 장관들이 맡았습니다. 두 번째 보면 보통경찰제를 실시했다 그러네요. 앞에서는 헌병경찰, 뒤에서는 보통경찰,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하지만 보통경찰이긴 하지만 경찰의 예산이 증가했고요. 고등계 형사들이 강화되었고요. 밑줄, 치안유지법이 실시됩니다. 치안유지법에는 별표 3개 칠게요. 치안유지법에 대해서는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요. 앞에서 경찰 예산이 증가함으로써 경찰소 자체의 수가 늘어나고요. 경찰관의 숫자 역시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조선인들에 대한 압박이 하나도 더 편해지지 않은 거죠. 그대로 힘든 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허용되었다. 이제 니네 맘대로 써. 그래서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것들이 이때 만들어진 신문들입니다. 하지만요, 사전에 검열은 할게. 그리고 우리가 삭제를 하거나 정관 또는 폐간은 할게 라고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의 농간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볼게요. 도평의회 그리고 부면협의회와 같은 어떤 기구들을 설치해서 지방행정에 조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즉 지방자치제가 이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거죠. 하지만 실상은요, 일부 지방에서만 선거제를 도입하고요, 나머지는 지주나 자본가를 중심으로 친일파를 육성하기 위한 기구였구나 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국인의 교육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을 보면 초등교육, 실업교육만 실시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치안유지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1조, 국채를 변역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사정을 알고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전항의 미수죄는 처벌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국채를 변역, 즉 국가의 어떤 모습, 정치 형태를 변형하거나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 바로 사회주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당시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한반도 그리고 일본까지 그 세력을 막 뻗쳤거든요. 하지만 일본이 정말 싫어했던 게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조선인들에게도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설립된 게 바로 이 치안유지법이라는 거예요. 거기 제일 아래 보면 세부 표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국가체제 그리고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사상을 탄압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다. 일제는 이를 통해서 사회주의자뿐만 아니라 무엇? 밑줄,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도 탄압했다. 일반 일제로부터 독립하자 라고 외쳤던 우리의 민족주의자들 역시 니네 사회주의자지 니네 빨갱이지 라고 하면서 다 감옥에 쳐넣은 제도가 바로 이 치안유지법입니다. 아주 가슴 아프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안 문제에 너무너무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문화통치기 경제 침탈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산미 증식 계획이에요. 말 그대로 미국을 증산하자라는 계획이었죠. 배경을 보겠습니다. 일본이 신흥공업국가로 성장하면서 저렴한 산업생산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이 요구됐습니다. 낮은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국가 정책을 계획해야 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쌀을 수탈에다가 일본에다가 풀어야 됐습니다. 이해 되시겠나요? 경제가 발달하면서 산업가들이 발달하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을 조금만 주기를 바랬죠. 그렇게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먹는 쌀의 값이 낮아야 됐습니다. 쌀의 값이 낮아지기 위해서는요, 쌀이 아주 많아야겠죠. 이 쌀을 바로 조선에서 모두 다 가지고 간 겁니다. 이해하셨겠고요. 이번에는 방법에 대해 볼게요. 쌀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 토지 그리고 비료를 개량했고요. 수리조합이라는 어떤 물탱크를 만든 겁니다. 쉬운 말로. 그리고 벽품종을 개량했고요. 논의 비중을 증대합니다. 그리고 개간하고 간척으로 농지를 확대합니다. 자기네들 쌀 가지고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결과를 보겠습니다. 증산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뭐예요? 생산량이 어떤 수탈량이 훨씬 많아지는데요. 우리나라 증산했지만 먹고 살 어떤 미국은 더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요, 밀가가 폭등했습니다. 쌀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식량 사정이 악화되자 일본은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다가 우리나라에 뿌리게 되는 거예요. 쌀 먹지만 그냥 보리 먹어, 조 먹어 이러는 거죠. 콩 먹어. 증산 비용을 농민이 부담해서 부채 증가로 농민이 몰락하였다. 네, 농민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작쟁이가 발생하게 되고요. 일본 수출을 위해서 벼농사를 강요함으로써 쌀 중심의 어떤 단작형 농업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이 결과예요. 결과 중에서도 증산량보다 수탈량이 많아서 밀가가 폭등했고 국내 식량 사정으로 악화로 만주에서 잡곡 수입이 증가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잘 좀 기억해두세요. 참고자료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은 한번 읽어보시고 저랑은 이와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아니, 문제 풀어보기 전에 괄호 3번 선생님이 빼놓고 갔네요. 일본 자본의 조선 침투에 대해 보겠습니다. 배경을 보면 1차 대전 동안에 일본의 자본주의는 성장을 해갑니다. 말 그대로 성장을 해나가는 그래프였죠. 그러자 투자지가 필요해집니다. 내용을 볼게요. 회사령을 철폐해버립니다. 1910년대에는 회사를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아라 라고 했지만 이때는요, 아닙니다. 신고만 해라. 신고만 하고 니네가 짓고 싶은 회사 마음껏 지어라 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 조선인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일본에 뭐 남아도는 그 자본을 우리 한국에 투자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좀 회사를 짓기 쉬운 방향으로 그 정책을 변화시킨 거였죠. 이해하시겠죠?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했다는 것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관세를 철폐해버립니다. 관세는 우리의 공업품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버팀목인데 그 관세를 없애버리고 일본의 공업품이 우리나라의 막무가내로 쏟아지게 만든 것, 바로 일본의 어떤 우리나라에 투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죠. 회사령 철폐, 관세 철폐까지 다 알아두셨고요. 사랑은 문제를 풀게요. 1번 11회 고급 43번입니다. 다음은 일제가 제정한 법력의 일부이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있네요. 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해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을 처할 수 있다. 태형은 1910년대와 관련된 겁니다. 태형은 1920년대에는 없어집니다. 나를 볼게요. 국채를 변역 또는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할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 그 사정을 알고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거는 아까 읽었듯이 치안유지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럼 바로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문화통치 시기에 폐지되었다? 가는 문화통치 시기에 폐지되나요? 맞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폐지되죠. 2번. 가는 사상전향을 강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아닙니다. 나. 치안유지법이 사상을 전향, 바꾸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죠. 틀립니다. 3번. 나는 정식 재판 없이 즉결 처분 가능? 그건 가에 관한 설명입니다. 4번. 나는 3.1운동 참여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 아니죠. 3.1운동이 아닌 사회주의자 또는 민족운동가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므로 4번은 틀립니다. 5번. 가와 나는 한국인에게만 적용되었다? 아닙니다. 이 나, 특히 치안유지법은 일본인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어떤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1번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사회고급 42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에 나타난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볼게요. 1912년도에는요, 10,000 정도 생산했고요. 1920년, 12,000. 1925년 13,000, 1930년 13,000이네요. 하지만 일본으로 반출된 양을 보니까 1925년에 4,600, 하지만 1930년에 5,400을 가져갑니다. 증산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일본으로 가져간다는 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과 관련된 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1번을 볼게요. 조선인의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잡곡 생산이 늘어났다? 잡곡을 생산한 게 아니라 만주에서 나는 잡곡을 수입해 온 겁니다. 한국인들은 당시 벼농사만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의 강요로. 그래서 1번은 틀리고요. 2번, 일본으로 쌀이 대량으로 방출되면서 조선인 돼지주가 몰락하였다? 아닙니다. 조선인 돼지주들은 수출을 통해서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2번도 틀립니다. 3번. 산미증식계획의 추진으로 소작농이 줄어들고 자영농이 늘어났다? 아니죠. 자영농은 줄어들고 소작농이 늘어납니다. 4번. 생활이 어려워진 조선농민들은 만주 그리고 일본으로 이주하였다? 맞습니다. 특히나 만주로 엄청나게 많은 조선인들이 이주를 하죠. 5번. 1930년대 초에 일본의 불어닥친 농업공황에 대처하기 위해 산미증식계획을 강화하였다 라고 했네요. 이건 역시 틀립니다. 농업공황이란 말은 쌀값이 폭락했다는 뜻이에요. 쌀값이 폭락할 때 더 많은 쌀을 가지고 오면 더 폭락하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조선으로부터 쌀이 수입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산미증식계획은 소각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세 번째 1930년대 민족 말살 통치기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만주 중국으로 침략하기 위해서 조선인들의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버리기 위해 라는 것 알면서 배경 볼게요. 일제는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요. 침략전쟁을 확대 나갑니다. 그래서 31년에는 만주사변을 일으키고요. 37년에는 중일전쟁을 일으킵니다. 중국을 먹고자 한 거죠. 1941년에는요. 태평양전쟁이라고 해서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일본의 가미카제 특공대가 하와이에 빵 터뜨리게 되는 진주만 사건으로 인해 미국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본의 전쟁은 점점 확대되어 나갔구나 라는 것 정도만 머리에 있으면 됩니다. 먼저 이번의 내용의 목적부터 볼게요. 민족성을 말살하여 전쟁에 필요한 인적 그리고 물적 자원을 수탈하기 위함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명분을 보겠습니다. 내선일체, 즉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야. 그리고 일선동조, 일본 그리고 조선은 동조,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막 우리나라 명분으로 삼음으로써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의 이 정신을 바꾸어 놓고자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 정책들을 실시해 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황국신민화 정책입니다. 여기에 밑줄 치고 별표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요, 신사참배를 강요했고요. 그리고 또 모두 다 이렇게 반듯한 자세로 서서 황국신민 서사를 암송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궁성묘배, 정오, 목도, 묵도 이런 것도 시켰고요. 또 중요한 건 있네요. 한국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한국사 이런 것의 교육을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일본식으로 성명을 바꾸게 만들죠. 그런 걸 창씨 개명이라고 하는 거였죠. 그리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것들도 아예 폐지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황국신민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조선인들의 정신을 말살시키고자 했다는 것꼭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참고자료 황국신민서사 그리고 일본식 성명강요 모두 읽어보시길 바라고 저랑은 1930년대 이후의 경제침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병참기지화 정책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병참기지, 즉 군사기지로 만들겠다. 어디를? 조선을. 왜냐면 당시에는 한참 만주사변 일으키고 중국을 막 침략할 때입니다. 중국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 바로 한반도에 군사시설을 많이 설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의 목적입니다. 볼게요. 배경부터입니다. 세계 경제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침략 전쟁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쟁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한국을 병참 기지화로 만드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우리나라의 공업화라는 것은 당면 필수 과제였던 거죠.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빨리빨리 기계랄지, 탱크, 비행기, 이런 거 빨리빨리 만들어줘야 만주 혹은 중국으로 빨리 쳐들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 혹은 투자로서 우리나라에 많은 공장을 세워주게 됩니다. 전개 볼게요. 군수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중화학 공업을 설치해줍니다. 생산재 공업 필요 없어요. 바로 그냥 제2차 산업인 중화학 공업부터 설치해버리고요. 또 광공업에 집중을 합니다. 금이랄지 석탄이랄지 이런 거 전쟁에 필요한 것 얻기 위해서요. 이것의 영향을 보겠습니다. 여기다가는 별표 빨리 쳐주시고요. 저랑 볼게요. 공업 발전에 지역 편차가 심화되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중국이랑 가까운 북한에다가는요. 엄청나게 많은 뭐 공장이랄지 수력발전소랄지 세웁니다. 하지만 남한에는 아무런 투자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편차가 심화되었다는 것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과 공업 간의 편차가 커졌어요. 공업이 점점 발달하면서 농업은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경공업과 중공업의 불균형 역시 나타납니다. 경공업이란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필수품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연필이랄지, 머리핀이랄지, 심지어 옷, 신발, 이런 거 만들어주는 건데, 그런 거는 개발하지 않고, 기계를 만든다든지, 비행기를 만들다랄지, 이런 공장만 설치함으로써 일반 백성들은 어떤 필수품의 부족 현상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역시 문제점이죠. 그리고 한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착취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이때 당시 일해주고 못 받은 돈이 1조 정도라고 하니 얼마나 우리를 착취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노동쟁이가 활성화됩니다. 노동쟁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투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남면 북양 정책에 대해 볼게요. 말 그대로요, 남쪽에는 면화를 재배하고 북쪽에는 면양을 사육해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면이라는 것에 집착을 했을까요? 바로 군인들이 입을 이런 옷가지가 다 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군인들의 옷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곳곳에서 면을 만들어라, 면을 짜라라고 강요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대공황 이후에 선진 자본 국가들이 보호 무역을 취합니다. 즉, 관세를 확 올려버려서 일본과 별로 교류하지 않자 스스로 면을 만드는 방책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남면 북양. 세 번째, 중일전쟁 이후 전시수탈의 심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일전쟁은요, 1937년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를 대대적으로 수탈해 나갑니다.
1931년 때 만주 사변 때까지만 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우리나라에 공장도 설치해주고 했다라면 1937년 이후에는요 이제 온갖 것을 다 뺏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문고리 뺏어갔던 시절이 바로 이때입니다. 볼게요. 배경. 중일전쟁 그리고 태평양전쟁 등 침략전쟁이 확대됐다. 그래서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해졌다. 그래서 밑줄 국가총동원령을 제정했다 라는 거 꼭 알아주세요. 38년입니다. 중일전쟁 다음 년 국가를 총동원하겠대. 총동원하겠다는 말은 뭐 물자, 인적 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 다 가져가겠다. 왜? 전쟁하려고. 바로 그것이었죠. 참고자료 읽어보시고 저랑 2번 물적 자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량을 가져가요. 왜냐? 군인들 먹여야 되거든. 보겠습니다. 2차 산미증식 계획을 실시했고요. 식량을 배급했습니다. 미국을 공출하고요.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일반 백성들에게 모든 쌀을 다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주는 거죠. 니은 전쟁물자 공출제, 우리가 잘 아는 쇠붙이 징발해가고 농기구 징발해가고 놋그릇 수저 교회 절의 등 모두 다 가져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인적 자원 볼게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기업을 보면 국민 징용령을 내려요. 징용이라는 말은 군인이 아니고 일반 공장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공장 혹은 탄광 이런 데다가. 그리고 니은 여자 정신대 근로령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듯이 군수 공장 혹은 위안부로 데리고 갑니다. 디귿 드디어 이제 병사로서 쓰게 되는 겁니다. 1930년대 지원병제 그리고 학생들을 데려가는 학도 지원병제 마지막 모든 남자 다 데리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진병제까지 실시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총도 안 줍니다. 그냥 총알받이로 앞에다가 제일 앞줄에 세우는 겁니다. 너무나 좀 끔찍한 사건들이죠. 사진들을 볼게요. 뭐 신사참배, 녹그릇 공출 이런 것들이 있네요. 저랑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회고급 44번입니다. 다음 사항들이 초래한 결과와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첫 번째 동그라미. 일본의 독점자본은 조선총독부의 지원을 받으며 면서 조선의 북부지방을 대상으로 군수산업에 집중했다. 두 번째, 조선총독부는 이른바 남면북양정책을 실시하여 남부지방의 농민에게는 면화, 북부에게는 양을 기르도록 강요하였다. 이거 모두 1930년대 민족말살 정책기임을 알 수 있죠. 보기 보겠습니다. 공업발전의 지역적 편차. 맞죠? 북한 지역에만 엄청나게 많은 공장. 니은 소비재 생산의 추이에 대하여 본다. 맞습니다. 중화학 공업에 취중하느라 소비재 공업은 등한시했다는 것 기억하시죠? 디귿 경공업과 중공업 간의 불균형 정도. 맞습니다. 리을 일제강점기 공업 생산액과 농업 생산액의 변화를 알아본다. 이건 역시 맞죠. 공업과 농업의 불균형 기억하실 거예요. 미음 토지조사 사업 전후 토지의 이용 방식이 어떻게 변화? 토지조사 사업? 이거 1910년대죠. 그러므로 미음은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2번 8회 고급 43번입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시기에 일제 식민 정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을 보니까 학생들이 군사 훈련을 받고 있네요. 두 번째 사진을 보니까 전쟁에 필요한 기름을 짜는 여러 가지 종자를 뭔가요? 많이 모아 냅시다 라고 써있네요. 우리나라가 어떤 학생들을 인적으로 수탈당했고 또 기름을 공출하듯이 물적으로 수탈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요 1938년 총동원령 이후에 물적 인적을 침탈받은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업 치안유지법 제정? 이거 1925년이죠.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니은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꿀 것 강요. 맞습니다. 창씨개명. 디귿 신사참배 강요.
맞습니다. 리을, 국가총도마법을 제정하여 인적물적 자원 수탈.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기역, 아니, 니은, 디귿, 리을로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23의 고급 30번이네요.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우리는 제4조만 읽고도 이게 1938년 국가총동원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보기 볼게요. 1번 신관회, 이거는 1926년으로 틀립니다. 2번 사립학교령, 이거는 아닙니다. 1908년에 구한말 대한제국 시기에 마련된 거예요. 그러므로 2번도 틀립니다. 3번 조선민흥회, 이것도 1926년 틀립니다. 4번 조선회학회, 이게 맞습니다. 이거는 1942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조선회의 학회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민족성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뭐 우리말 큰 사전을 제정한다든지 표준어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을 하자 이 조선어 학회를 없애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4번이 맞습니다. 5번 조선민립대학 기성회, 이거는 1923년으로 틀립니다. 아이고, 우리는 마지막 4번 일제시대 교육활동과 조선교육령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힘내세요. 먼저 우리나라가 진행했던 민족교육운동에 대해 볼게요. 이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먼저 조선교육회라는 하나의 단체가 만들어졌고요. 또 사립학교가 만들어졌고요. 3번을 보니 계량서당이 만들어졌고 4번 야학, 5번 과학의 대중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일본의 어떤 식민통치 아래에 있으면서도 우리 나름대로 일반 백성들,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견지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2번입니다. 일제가 우리를 어떻게 교육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1번 교육 목표부터 볼게요. 한국인의 우민화와 한국 식민화를 추구하였다.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는 것이 목표였다. 라고 했네요. 우민화라는 것은 소처럼 만들겠다. 소처럼 좀 아둔하게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2번을 보면 기초실업교육만을 실시해서 식민통치에 유용한 학업기술자를 양성하고자 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예 교육을 시키지 않거나 시켜도 실업교육 정도에만 치중했다는 것이 이들의 교육 목표였겠죠. 이번에는 2번 조선교육정책의 변화 부분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별표를 3개를 쳐도 아쉽지 않습니다. 먼저 구한말을 볼게요. 구한말이라는 표현은 대한제국 시기예요. 대한제국 시기에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았죠. 그 압박을 받을 때 내용입니다. 사립학교령 1908년에 이걸 제정해서요. 사립학교들을 공립학교로 전환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좋은 건가요? 아니죠. 공립으로 만들면서 나라의 어떤 정책을 더 강력하게 주입하기 위해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의 학교 명칭은 소학교였다는 것,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이번에는 1차 조선교육령 볼게요. 무단통치기에 제정된 거죠. 그래서 우민화 정책을 펴고자 했고 밑줄 보통학교는 4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학교 명칭을 볼게요. 이때는 보통학교로 바꾸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소학교에서 보통학교로 하나의 학교 급이 낮아진 거예요. 이번에는 2차 조선교육령 가보겠습니다. 1922년 문화통치기에 실시되었던 교육령입니다. 유화정책의 일환으로 4년제 보통교육 연한을 일본 학제에 맞추어 6년으로 연장했다. 여기다가 밑줄 치겠습니다. 6년 연장. 그리고 조선어도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어요. 이내 조선어 배워. 그리고 대학 교육 역시 가능한
사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펼칩니다. 우리나라 우리의 힘으로 대학을 만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돈도 모으고 또 뜻도 모으자 이것에 불안해진 일본 민립대학 운동 없애버리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경성제국대학교라는 것을 만들어줍니다. 지금의 서울대학교의 전신이죠. 그리고 이때 학교 명칭 역시 보통학교라는 것 기억해주세요. 이번에는 3차로 가보겠습니다. 조선 총동원령이 실시됐던 시기네요. 한국 신민화 교육을 강화했고요. 내선일체를 강조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조선어는 이제 선택과목화 됐구나. 하지만 아무도 선택하면 안 된다 라는 것 있고요. 일본어 수업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내보내기 위해서 수신이랄지 체육교육을 강화했습니다. 학교 명칭이 중요한데 심상수학교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심상수학교. 마지막 4차를 가보겠습니다. 이때는 전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수업 연한을 확 단축시켜버리고 군사교육을 강화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조선어 과목을 아예 폐지해버립니다. 왜냐면 전쟁터에 내보냈는데 사람들이 막 조선어 하고 있고 일본어 못 알아듣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선어를 아예 학교 내에서 쓸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을 준비해요. 하지만 실시하진 않습니다. 학교 명칭 중요합니다. 드디어 국민학교라고 말을 썼다고 해요. 우리 이거 뭔지도 모르고 국민학교라는 말 썼죠. 선생님도 초등학교 1, 2학년 때 국민학교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말인데 이 말은 한국신민학교라는 말이에요. 그 뒷글자들을 따라 만든 건데 우리나라가 미처 눈치채지 못하고 그대로 썼던 거죠. 이렇게 해서 학교 명칭에 좀 포인트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랑은 바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10회고급 48번입니다. 가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가를 보면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에 있네요. 세 번째를 보니까 땡땡 공립 심상수학교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3차 교육령이고요. 1938년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을 보면 국민학교로 개칭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1941년입니다. 그러므로 가는 38년과 41년 사이의 내용에 해당하겠네요. 1번 의무교육이 실시되었다? 아닙니다. 의무교육 실시 안 되고요. 2번 조선어가 선택과목이었다? 맞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선택이었지만 4차 교육령 즉 1900 언젠가요? 43년에서야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맞습니다. 3번 체련과를 두어 무도 체조를 가르쳤다. 이건 역시 41년 민족교육을 탄압하기 위해 서당규칙? 아니죠. 일제 탄압을 받아 민립대학 설립운동? 아닙니다. 이거 1923년의 내용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요 조선어가 선택과목이었다가 맞겠습니다. 이번에는 2번 5회 고급 40번 문제 볼게요. 가에서라 시기 일제교육정책이 옳게 연결된 것. 첫 번째는 가는 1차 교육령이겠고 나는 2차, 다는 3차, 라는 4차가 되겠네요. 먼저 그러면 기억을 볼게요. 가, 국민학교는 대륙 침략에 이용하는 병사의 준비와 관련해서 의무교육제의 준비를 실시? 국민학교라는 말은 1941년에 마련된 것으로 시기상 맞지 않습니다. 니은, 나, 종래 4년이던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 그리고 경성제국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 맞습니다. 다, 국제명칭, 내선일체, 인구단련 등의 상대 교육 방침으로 내세우고 학교 명칭을 처음으로 일본인 학교와 같게 하였다. 이것도 맞습니다. 3차는 만주사변 중일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국민총동원령이 실시되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선일체, 국제명칭 이런 것 맞습니다. 한국신민화 정책이 이루어진 거죠. 라, 릴, 조선인을 가르치는 모든 사립학교는 고사, 임용, 교과형 도서 채택 등에 있어서
조선 총독부의 인가를 받아야 됐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니은 디귿 리을의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저랑은 챕터 두 번째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